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추억의 장소입니다. 제가 바로 2016년도에 시작했던 바로 그곳 곤충화물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16년도부터 여기서 2000년도? 18년도? 아, 기억도 안 나요. 여기에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 나오고 나서 창고로 쓰다가 사장님 아들분께서 여기서 이것저것 키우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반가운 생물이 있네요. 이게 버들치인데, 원래 오늘 제가 잡으려고 했던 그 생물이거든요. 얘네들이 저기 뒤에 나가면은, 와, 이게 추억이다. 이 바닥 여기서 곤충 엄청 길러고 애들이 와서 여기서 형 여기 먹을 거 없어요, 옛날 여기 냉장고 열어서 볶음밥 먹고 삼겹살을 여기서 연탄해가지고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 추억의 그런 장소에서 제가 소소하게 통발로 물고기 잡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하천에서 물고기 잡아서 컨텐츠 많이 했었습니다. 저기 아래 내려가서 저쪽에 물고기가 많거든요.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그때 그 냄새 똑같이 난다. 여기 톱밥 냄새. 어, 시골 온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 아주머니한테 맨날 파리지옥 사가지고 많이 키우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필요하시면 여기 와서 사세요. 가련동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통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제가 통발 쉽게 만들어서 물고기 잡는 거, 그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우선 비닐 어포기 하나랑 그 다음에 페트병 통발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고 설치해 볼게요. 자, 우선 이거 페트병 그냥 자르면 되거든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합시다. 자, 이건 빼주고 꽂아요 그냥.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이 구멍이 하나지만 이 구멍 하나에 애들이 다 들어가요. 이제 물이 여기저기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이를 넣었을 때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구멍을 여기저기 뚫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줘요. 통발을 완성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할 거고, 이걸로 잡아서 뭐 제가 잡아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바람을 불지 마라. 가슴장으로 갈아입었고요. 통발 설치하고 기다릴 때 잡을 뜰 채. 이거면 충분합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게 최근에 한 1-2년 전에 배수로가 막히면서 이게 홍수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그래서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싹 밀어버렸대요. 아, 근데 뭔가 불안하냐, 이렇게 없어 보이지? 물고기들이 안 보여. 그래도 저기 아래는 있겠지. 네,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수심이 조금 있어서 물고기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없으면 이제 오늘 컨텐츠 망합니다. 좋아,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깊어요 여기는. 좋았어. 아, 예, 페트병 통발을 우선은 이용을 할 거고요. 아우, 오, 안 빠지나? 왜 안 빠져? 어우, 빠졌구만. 물 같은 거 그냥 하나 정도만 넣어주고요. 집에서 떡볶이 하다가 남은 오뎅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 오뎅을, 그래, 여기다가 두 개를 넣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닫아주면 세팅 끝. 와, 여기 5년 전에 컨텐츠 했던 그 추억의 장소인데 다시 오게 됐습니다. 가라앉아라. 이렇게 해서 공기를 싹 다 빼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통발 막 이렇게 한두 시간 할 게 아니라 그냥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설치하고 끝낼 겁니다. 와, 큰일 났다. 지금 생각대 쓰러지면서 물에 들어갔는데 이거 미쳐버리겠다. 아무튼 저기다 설치했거든요. 목소리 잘 들리니 체크 체크. 다행히도 잘 들립니다. 통발 하나는 쪼끄게 설치를 했고, 어포기는 여점에,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선 이쪽에다가 할 건데, 아유, 좀 어설프죠? 아유, 그냥 뭐 이렇게도 잡혀요. 얘네들은 365일 다 잡힙니다. 그냥 재미로 보고자 온 거니까 이 정도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물고기가 있겠니? 야, 설치는 했고요. 아, 근데 제가 뜰 채로 뭘 잡으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원래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서 생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 지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아직도 그 메미나방 애벌레 알집이 엄청 많네. 이거 외래종인데 이것도 퇴치 좀 해줘야지. 와, 여기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나겠다 이거. 얘들아, 미안하다. 우와.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물고기 밥이 되겠지. 오케이,
와 진짜 아무리 돌아다녀도 뜰채질 할 데가 없네. 예전에 여기는 이제 개구리 산란장이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물잠자리가 엄청 많았던 곳인데, 어 여기 있다. 진짜 추억의 생물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구출 작전 같은 걸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개구리 알이거든요. 이야 여기서 안전하게 잘 크고 있구만. 잘 커서 멋진 개구리가 되도록 하여라. 어휴 뭐야 뭐야.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제 도롱뇽 알인데 지금 물이 너무 차가워요. 아이고 이건 무정란이네. 와 이 개구리 알 엄청 많았구만. 이게 다 개구리 알입니다. 지금 색깔이 이렇게 이쁘진 않은데, 오 이게 진짜 건강하다. 우리가 먹는 거 뭐죠? 개구리 알 그거 들어가 있는 거, 버블 들어가 있는 거 한 1000마리는 되겠네요. 1000마리 이상이 되겠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다 커서 아 우리 산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 이게 벌써 올챙이가 됐네. 와 올챙아 반가워. 너가 처음으로 태어난 친구니? 여기 벌써 오 여기 뭐야? 우와 오 이게 너무 자연의 신비예요. 지어가랑 얘들아 쇼도롱 너무 좋죠. 되게 소소하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영상이면서도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뜰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소생물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소생물들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도롱뇽아라 너는 왜 여기 위에 있니? 오우 여기 최고로 많이 발생했어. 발생 제일 많이 한 애가 왜 이렇게 육지에 있니? 그래 이리로 가라. 네, 우리 여러분들도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냥 둔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쉬워요 우리 여러분들이 구조작전 하는 거. 아이고 이거 보세요 진짜라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올라올 때 못 봤는데 여기 봐봐 이게 다 발생했잖아. 아 여기 와서도 구조작전을 하고 있네. 아이고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소금쟁이가 있잖아요. 소금쟁이가 여러분들 필명장력에 의해서 물 위에 뜨는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얘도 만지고 냄새 맡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노린채처럼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연에서 생선이 죽거나 그러면은 육식을 해요. 그러니까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습니다. 노린재의 특징인 이렇게 침이 있어요. 제가 차에서 쉰 지 한 30-40분이 됐습니다. 통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된장 제발 있어라. 근데 여기는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저기 안에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짜라짜라짜. 와우 와우 너무 깔끔하게 없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아 이거 파괴가 안 됐으면 좋겠어. 야 그래 오뎅은 그래 먹어라. 아니야 이거 여기 물고기 없으니까 제가 가져갈게요 그냥. 야 이제 믿을 것은 바로 여기. 여기는 사실 제가 한 8년 7년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실패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된장이랑 햇반만 해도 잘 돼요. 근데 사실 저기다 설치했었는데 아까 5분 뒤에 보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열로 기분 대로 옮겼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물이 더러워 보이긴 하죠. 이 거품에 의해서 애들이 약간 은신도 하고 새들 피할 거라 해서. 와 보인다.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뭐야 우와 진짜 가득 찼다. 우와 대박 사건. 이야 여기는 역시 많을 줄 알았다니까. 잠깐만요 통 좀 가져올게요. 여기서 하자. 통에 물 좀 받고. 좋아요 그냥 바로 오픈해서 부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확실히 이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짜라라. 와 미쳤어. 야 이 작은 페트병 동발에 왜 이렇게 많은겨. 와 여러분 대박이죠. 이게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페트병 통발. 지금 우와 얘 진짜 크다. 얘 황버치야. 진짜 큽니다. 얘네들이 1급수에서 2급수 뭐 심지어 3급수까지도 널리 퍼지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가재 사는 그런 계곡 있잖아요. 그런 가재가 사는 그런 계곡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아이고 얘네 들어왔는데 살 안에 있는데 치였나 보다. 애야 힘 좀 내라. 넌 바로 가. 힘좋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많이 잡아다가 매운탕을 끓여서 드시곤 했던
그런 어종 중 하나인데, 와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선은 이 추억의 장소에 와서 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많이 잡혀서 기분이 또 좋아요. 순수하면서도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페트병 통발,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서 남아있던 재활용으로 그냥 만드시면 되거든요. 버들치도 키우면 참 이쁘고 건강한 친구들이어서 매력있는 종 중 하나예요. 아, 작은 하천에서도 이렇게 많은 버들치들을 잡아봤습니다. 아, 페트병 통발 역시 대단합니다. 얘는 지금 알뱃나봐요. 배가 엄청 크죠? 그래, 번식 많이 하고 우리 하천에 있는 잡충들을 많이 먹어줘라. 얘네들이 있어서 사실 모기유충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주고 저희가 해충들이 좀 적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와, 이쁘구만. 아이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화개가 하나도 안 됐더라면 좀 잡아다가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아, 여기는 생물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하천 공사할 때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버들치만 있고 수소곤충이라든지 뭐 잠자리라든지 싹 다 사라져서 그게 좀 마음이 안 좋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곤충화문이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어떻게 정부루가 성장해왔는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우, 재밌었습니다. 여기 딸기랑 막 이런 것도 엄청 키우시는데, 원래는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한 곳입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있었고 컴퓨터가 있었고요, 여긴 젤리 텃밥이 전시되어 있었고, 여긴 산란목들과 전시생물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문이 박혀 있었고 창구문이 딱 해서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수천 마리의 곤충들을 제가 선반에 해서 싹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여기 놀러와서 아지트도 되었었고 하나의 휴식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랑 연탄을 뗐었거든요. 그래서 연탄에 이제 불을 붙여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구운 고구마도 구워 먹고, 여기서 좀 부끄럽지만 여기 사진을 보인 것처럼 거의 지금은 다 성인 됐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랑 정모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놀기도 하고, 네, 다트게임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드러그믹스라고 해서 제가 톱밥을 직접 생산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방을 만들어서 발효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들어가면 거의 60도가 됐었는데 톱밥을 얼마나 잘 만들었었는지, 톱밥이 한 일주일에 20포대에서 30포대, 한 달에 40-50포대씩은 나가서 매달 매달 거의 2주마다 간격으로 발효실이 꽉꽉꽉 찼습니다. 대단하죠. 저자본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품목들을, 생물들을 배치하고 분양을 보내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제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적인 자리이고 역사적인 자리이면서도 굉장히 추억의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관계자분들과 유튜브 플랫폼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정부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진짜 솔직히 여기 곤충화문이, 여기 왔던 사람,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 손 한번 들어라. 댓글 남겨주고 보고 싶다 얘들아. 진짜 돈은 없고 여기 여름 되면 40도까지 올라가서 물 뿌리고 했었는데.